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결의에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네,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이 3.1운동 독립선언을 앞두고 청교도 간부들에게 다짐한 말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1919년 3월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의 전체 인구가 1678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국민들의 숫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202만 3089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국민들이 참여했던 거족적인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독립운동가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비폭력 평화운동, 3.1운동 정신을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삼창 릴레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릴레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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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외치시고 그것을 촬영하셔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들을 모아서 3.1절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를 한다고 해서 평화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세삼창 릴레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평화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3.1절마다 대한민국 만세삼창 릴레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1절은 그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그 일제 억압에 온몸으로 맞서 희생하신 우리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또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그러한 우리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또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또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애국 선열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것이 완전한 의미의 독립,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 모두가 혼된일체가 되어 역량을 결집했듯이 동포 여러분께서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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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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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